굉장히 작은 직경의 펀치를 이용해서 채취를 하시면요 잘 회복이 되십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제가 투블럭 방식으로 채취를 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난 분들의 사진인데요. 뭐 그리 상처가 크다거나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든지 그런 느낌은 그닥 없으시죠? 안녕하십니까? 뉴에어브 선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뉴에어브 산에서 모발 이식을 받으신 고객님의 사진을 하나 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무삭발 비절개 모발 이식으로 약 2,000모 정도를 이식하신 분이십니다. 후두부 사진인데 머리카락을 덮어놓으니까 열흘 전에 모발 이식을 했다는 티가 전혀 나지 않으시죠? 머리카락 속은 어떨까요? 보시면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뻥뻥 비어있는 느낌도 아니시고 그리고 뭐 붉은기도 없고 여기도 굉장히 깔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비절개 모발 이식은 뒤통수에 흉터가 전혀 안 남는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개식이든 비절개식이든 모발 이식은 반드시 후두부에 흉터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다만 저희가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할 때 사용하는 제일 중요한 장비는 바로 펀치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드릴인데요. 드릴의 한 가운데에 모발을 정확하게 맞춰서 잘라내면 모낭은 전혀 다치지 않고 깨끗하게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펀치의 직경이 크면 클수록 저희가 작업을 하기 참 편해집니다. 예컨대 사격을 하는데 관역지가 엄청나게 크면 대충 쏴도 전부 다 맞겠죠. 반대로 관역이 엄청나게 좁다면 저격총 같은 걸로 정말 정밀하게 사격하지 않고서는 뭐 맞추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술을 좀 쉽게 하려면 직경을 큰 펀치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반대급부로 고객님의 두피를 더 많이 손상시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직경 1.0mm짜리 펀치가 있다고 치고요. 또 요즘 제가 주로 사용하는 직경 0.8mm짜리 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직경이 0.8mm인 펀치가 만드는 상처의 너비가 0.64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1.0을 쓰면 얼마죠? 1이 됩니다. 거의 50% 가까이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건데요. 실력이 좋은 의사, 그러니까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모발을 펀치의 정중앙에 타겟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는 더 작은 직경의 펀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발의 각도 역시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밤송이처럼 모발이 피부에 거의 90도로 바짝바짝 서서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똑같이 펀치를 해도 상처가 조금 작게 남습니다. 원기둥이 있다고 보고요. 이 원기둥이 수직으로 들어갈 때와 비스듬하게 들어갈 때 단면적을 비교하시면 되는데 이 각도가 비스듬하면 비스듬할수록 상처가 그만큼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이 완전히 피부에 바짝 누워있는 분들, 여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엔 똑같은 직경의 펀치를 이용한다고 해도 상처가 조금 더 크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채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 실력이 좋은 의사는 뭐 굳이 직경을 늘리는 선택을 하기보단 펀치 속도를 조금 늦춘다든지 뭐 피부를 좀 더 팽팽히 당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극복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들은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직경 큰 대포 같은 펀치 하나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하는 불상사가 바로 이런 사진입니다. 연예인 허경환님의 사진인데요. 뒷머리를 굉장히 짧게 마린컷으로 깎으셨는데 누가 봐도 모발이식을 하셨구나 아는 사람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허경환님은 상당히 오래전에 비절개 모발이식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 업계 전반적인 기술력이 지금과는 차이가 꽤 많이 나게 낮았기 때문에 큰 직경의 펀치를 쓰는 게 뭐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절이기도 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친분이 있는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0.9 정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저처럼 직경 줄이는데 관심이 되게 많은 의사들은 뭐 0.8 또는 특수한 모양의 펀치를 사용해서 이제 절단율을 최대한 낮추시려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작은 직경의 펀치를 이용해서 채취를 하시면요, 그렇게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게 잘 회복이 되십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제가 투블럭 방식으로 채취를 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난 분들의 사진인데요. 어떠신가요? 뭐 그리 상처가 크다거나 뭐 저기 허경환님의 사진처럼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든지 그런 느낌은 그닥 없으시죠? 뭐 내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수술 퀄리티 있게 더 잘 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면 얼마든지 뒤통수에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도록 수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 원장이었습니다.